오늘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이름을 따와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순례자의 섬 기점 소학도 트레킹을 왔습니다. 12사도 순례길은 전남 실암군에 있는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학도 및 진성과 딴성까지 5개 섬 곳곳에 예수의 열두 제자 이름을 딴 작은 예배당을 예쁘게 짓고 길을 연결하여 구성한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기점도는 섬 모양이 기묘한 저 모양이란 뜻이고요. 소학도는 섬 사이를 지나가는 물소리가 크다 해서 소학도라고 한답니다. 네, 돼지집도 서적자 도착해가지고요. 지금 베드로의 집을 먼저 지금 시작점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네, 베드로 집 옆에는 작은 종이 있거든요. 네, 처음 시작점과 끝점에 종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치고 출발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선착장에 자리와 탓인지요. 화장실을 갖춘 유일한 예배당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자전거를 제어해서 한 바퀴 도시는 것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성당인 안드레 집을 향해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이곳은 길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길 나뉘는 곳마다 이중표를 세웠을 물론이고요. 잊을만 하면 순례자 길이라는 방향 표지판이 꼭 나타나거든요. 거의 조각상이 있는데요. 30년 전에 들쥐로 극심한 피를 잃게 되자 고양이를 섬으로 들여와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요, 쥐의 피는 많이 줄였는데 섬에 살던 개들과 다툼이 많아가지고 모든 개들을 섬 밖으로 내보냈다고 하네요. 지금은 고양이들의 천국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안드레 집을 나왔는데요. 이쪽 보이는 것은 병풍도를 가는 길입니다. 이 섬은 불편한 섬이랍니다. 불편함을 즐기는 순례자의 섬. 불편함도 좋죠. 야고보 집을 먼저 들렸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야고보의 집은요, 한적한 들판 위에요, 언덕에 자꾸 아담하게 서 있고요. 소녀 감성적인 색깔을 가진 아주 예쁜 패션 같은 예배당 같이 보이네요. 넓은 들녘가의 바다가 한눈에 지금 조망이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멋있고 좋습니다. 야고보 집을 보고요, 이제 요한의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400m쯤 있다네요. 계단을 올라갈 때 많이 밟으면서 여기를 올려야 된가 봐. 요한의 집은 좌측입니다. 요한의 집까지 1.1km라는데요. 어우, 상당히 먼데. 요한의 집 가기 전에요, 지금 중도 초등학교 대기 분점을 만났는데요. 저 폐교를 수선해가지고 여행자들이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체험 공간과 현대인들의 지친 삶에 안식을 주는 영혼의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요한의 집은요, 마치 그 첨성대를 쏙 빼다 닮은 모양새네요. 정오 반대편에 기단 창으로 밖을 바라보면 언덕 위에 묘지 하나가 정면을 보이는데 요한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해준 땅 주인의 아내분의 묘지라고 하네요.
요원의 집을 들렸다가요 이제 필립의 집으로. 필립의 집은 200m만 가면 나온다네요. 필립이? 아, 길 좋네요 진짜. 저 멀리 지금 필립의 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하. 네, 필립의 집으로요. 프랑스 작가들이 건축을 했고요. 행복의 집이라고도 하는데 건물의 외관이며 실내에 있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향연. 12개 성당 중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 합니다. 12사도 순례길은 섬과 섬 사이의 노드길. 노들길은요, 민물이 되면 바닷물에 잠겼다가 썰물이 되면 다닐 수 있게 길을 연결하여 구성한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자전거뿐이 아니라 차로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길 같은데요. 포장이 잘 돼가지고 너무 좋네요. 바로 톨로메오 집이랍니다. 연못 같은 곳에 미완성 예배당이라네요. 수면 위에 비춰지는 반영은 참 예쁜데 물이 좀더 좀 타면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와,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바닷가를 끼고 네, 쭉 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예, 토마스 집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토마스의 집 700m입니다. 아, 이 새 주인인데요. 아하, 반가워서 날입니다. 갈림길에서 빠져나오자마자요 산자락을 타고 예, 잔디밭 언덕에 바다를 보고 있는 토마스 집이 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삼은 토마스 집은 예, 단정한 사각형 예배당이라네요. 예, 흰색 예벽과 진한 파란 나무 문이 돋보이는데 신비한 빛깔의 푸른 알료는 모로코에서 직접 가져왔다고 합니다. 노드길로 넘어간 언덕길은요 정말 가히 진짜 환상적입니다. 네, 순례했으면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이쪽은 카페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아, 이 노드길 또 걷는 맛이 또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물때가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차라든가 사람들이 무난하게 아주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오, 그 거대한 바위가 저나 내려와 있는데요. 정말 정겹네요. 어서 오랑께. 정말 이곳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네, 소학교회입니다. 작은 야고보 집 가는 길인데요.
작은 야구보이 집에 왔습니다. 소확대 뚝방길 끝에 위치하고 있고요. 둥그런 지붕 곡선이나 자연목을 상향 벽면, 자, 이곳이 조금 다 색다르다면 정문 위에 지붕 사이의 곡선을 따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창이 있고요. 아마도 야구보가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의 창을 만든 것 같습니다. 유다 다데오 집은요, 건물의 흰색 벽에 푸른 문과 푸른 창의 조화가 보이는 이라 하여금 청량감이 아주 들게 합니다. 이제 11번의 시몬의 집을 가기 위해서는요, 바닷가를 또 잠시 따르다가 해안 언덕으로 방향을 틀면요, 진섬 남쪽 언덕 숲속 그늘 아래에 자리 잡은 11번째 시몬의 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몬의 집이 지금 보이는데요. 네, 별도의 예비 문이 없는 구조로 탁트의 개방감이 있고요. 바닥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벤치가 놓여져 있어 일몰 등을 아주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합니다. 벽에는 작은 네모 창이 있는 구조로 자그마한 창을 통해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힐링의 시간이 되는 곳입니다. 12번째 예배당인 가룟 유다 집을 가는데요. 진섬에서 모래 해변에 연결되는 땅섬으로 가야 되는데 바닷물이 만조일 때는 갈 수 없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곳은요, 물이 차면 갈 길을 돌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오늘 아주 물때를 잘 맞춰서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기에 물이 빠졌네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같은 아름다운 12개 예배당과 누구나 여유를 즐기며 섬의 가치와 멋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명품 순례길, 하루에 두 번 열리는 노드길을 따라 걸으면 기다림과 느림의 미학을 느끼게 되어 몸과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는 순례길이었습니다.